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 버섯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랍이 꽃대를 중심적으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예, 이동합니다. 오, 호랍이 꽃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둥글레. 어려울 때 이 둥글레 뿌리를 구황식물로 사용했던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와, 이거 완전 군락입니다. 완전. 와, 다른 풀은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 예. 예,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간간이 호랍이 꽃대도 보이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많은 곳에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여기. 와, 밭입니다. 밭, 밭. 이렇게 군락을 이룹니다. 호랍이 꽃대가.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지금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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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까지, 저 끝까지 다 호랍이 꽃대. 꽃도 잔잔히 그냥 봐줄만 합니다. 호랍이 꽃대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은손초라고 합니다. 풍, 어혈, 해독, 오한, 기침, 감기, 소변, 관절염, 위에 좋습니다. 흡사한 옥녀꽃대가 있습니다. 옥녀꽃대는 꽃대가 옆으로 눕었고 수술대가 길고 수술이 가늘게 생겼습니다. 가늘게. 호랍이 꽃대보다. 옥녀꽃대는 꽃대가 옆으로 누웠고 얘는 반듯하게 꽃대가 잠깐 꽃대를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것도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반듯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중심을 잡고. 근데 옥녀꽃대는 옆으로 살짝 누웠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도 있고 꽃이 피갖고 있는 것도 있고, 군락입니다, 군락. 한번 보세요. 네,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 어디까지지? 여기가 둥글레, 한쪽은, 아래쪽은 둥글레 군락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호랍이 꽃대 군락지. 나누어서 마치 편을 갈라서 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뽐내듯 아주 정말 꽃밭이 따로 없습니다. 이 호랍이 꽃대가 나물로는 삶아서 하루 정도 우려내고 묵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약간 독이 있으니까 하루 우려내고 묵나물로 드시면은 약성도 좋고 이렇게 한 무더기 이렇게 또 한 무더기 이렇게 물이
아, 이쁘다. 라비 꽃대. 이름은 외로워 보이는데,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외로울 정도가, 외로운 게 아니라, 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아요. 호라비 꽃대가. 호라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호라비 꽃대를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한 영상은 오늘 호라비 꽃대입니다. 감사합니다.